자, 그래요. 우리 저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니까 네.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그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1심에서 그 사실상 이제 중형이 떨어지게 된 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송금이 있었다. 말하자면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북한의 리호남이라는 사람인데 네. 준 장소가 필리핀이고 근데 필리핀에 리호남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증언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전달 사실 자체가 이거는 불성립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2심에서는 좀 엎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주게 하는 기사였어요. 일단은 그 오마이 기사를 비롯해서 재판에서 좀 유리하게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네. 재판부가 리호남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신청을 추가로 받았는데 네. 그것도 그런 증언을 해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이 경기도로 가는 돈이 아니라 이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가는 돈이다. 이걸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가는 돈이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쌍방울 사업을 위해서 북으로 가는 돈이다. 왜냐하면 리호남이라는 인물은 이 대북 사업을 하려면 이 리호남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리호남이 오라 그러면 가고 네. 그리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리호남한테 돈이 갔다면 만약에 리호남이 없었다면 이제 여러 해석들이 가능한 거죠. 예. 근데 이 리호남이 이제 리호남을 통해서 대북송금, 그러니까 대북송금을 하는 그 돈들, 그리고 네. 경기도의 방북비용 이런 것들을 주기에는 리호남이라는 인물의 성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심지어 못 만났다. 그러면, 네. 야, 너네가 주장한 것처럼 애초에 돈을 줬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했던 거고. 2심. 이화영 예. 2심. 예. 네. 신진우가 아니라. 그렇죠. 2심 재판부에서. 그래서 그 재판부가 얘기하는 것이 그 질문을 한 것이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그 재판부의 심증이 좀 생긴 거 아니냐. 여기 이게 이제 유리한 부분이고 반대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리호남이 있든 없든 이 70만 불 외에 나머지 돈의 성격이 중요한 건데 나머지 돈의 성격이 리호남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이건 이제 그 1심에서 판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2심에서 뒤집으려면 다른 증거들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뭐 리호남 관련한 것들, 뭐 국정원 문건 같은 경우는 예. 1심에서도 나왔던 것들이니까요. 예. 그걸 보고도 그렇게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면 이거는 새로운 증거나 아니면 이제 리호남이 없었던 거를 증명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재를 증명하니까. 예. 예. 부존재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부존재를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증명 가능한 것들을 먼저 하자. 약간 이런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돈의 흐름에 그 재판부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흐름을 바꿔놓는 쪽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그 리호남 쪽에만 이제 파묻혀 있다. 그 논리가. 그래서 재판부의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양쪽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정경심 교수 그 조국 장관 그 재판도 저희가 얼마나 재판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거 부조리한 것들 다 얘기했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재판은 우리가 바깥에서 보고 바깥에서의 사실까지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뭐 이런 것들 의도를 파악 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네. 말해서 조국 전 장관 사건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만 갖고 환호를 하고 네. 이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죠. 정작 재판정 안에서는 다른 어떤 공방이 있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거의 뭐 n분의 1 정도일 뿐이다. 그러니까 제가 재판을 거의 다 들어갔었는데 이제 제가 쓰는 기사들 중에서는 그 그러니까 유리한 정상들이 꽤 많았죠. 왜냐하면 저는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검사가 이렇게 과도하게 수사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기사를 그렇게 썼던 건데 네.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재판부는 이 재판 그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가 제출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그런 자료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보면은 야 국정원 문건 나왔고 리호남이랑 관련해서 야 이거 뒤집힐 수 있겠는데 야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도 문제 없어지는 거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도 뒤집히는 거 아니야? 라고 가기에는 지금
너무 N분의 1인 거예요, 이게. 다른 정황들까지 쭉 살펴본다면 지금 그렇게 이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좀 8년, 그러니까 9년 6개월이 나온 그 상황에서 이 9년 6개월의 형량이 굉장히 중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사회이사로 있을 때 그때 법인카드를 사회이사를 그만둔 시점에도 썼기 때문에 그 뇌물죄가 적용돼서 굉장히 형량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뇌물죄가 적용이 됐죠. 그게 그 단지 대북송금만으로 9년이 된 게 아니에요. 대북송금은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그 나머지 이제 그 8년은 다른 혐의들인 거예요. 네네네. 뇌물을 포함한 다른 혐의들인데 이 재판에서 사실은 더 다뤄져야 되는 건 이화영 부지사 쪽의 입장에서는 이 뇌물 그리고 8년 그 8년인 여러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이 1년 6개월에만 기대어 있다는 것은 그 재판부가 보기에도 야 이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좀 취재를 해본 내용들이고 네네네. 그리고 이 재판부가 아직까지는 이 경기도로 그 경기도의 돈을 대신 대납했다라는 1심 판결문을 뒤집을 만큼의 심증은 아직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재판이 있고 그리고 또 재판이 한 번 더 있는데 이 두 개의 재판에서 그러면 뒤집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희망을 걸어봐야겠지만 그리고 조금 더 증언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쌍방울 관련자들이거나 아니면 이 사건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겠지만 이 재판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인물들이라서 이게 이제 두 번 정도 재판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저는 아니 근데 그 저기 뭐 술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유했다든지 그 정황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안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며 서로의 주장이 부딪힌다라고 생각하면은 재판부는 크게 판단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어떻게? 그러니까 증언을 회유했 사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주진우 의원이 그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 이미 이제 자기가 증언을 바꿀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가 했다라는 그 녹음 파일을 깠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뭐 김성태 회장을 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본 게 아니니까 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두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녹음 파일이 필요했던 이유는 검찰이 김성태를 회유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김성태는 이화영을 회유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화영은 이미 변절할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성립을 시키려고 그 국회에서 그렇게 깠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필요했던 거고 그렇지. 사실 그거 외에도 이번에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화영 그 부지사가 뭐 이재명 대표를 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이화영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회유를 당했다라는 그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이제 증거들을 그렇게 제출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사실 원래 수사를 처음 받으면 진짜 무서워요. 무섭지. 무섭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틀린지 사실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검찰에서 작성한 그 조서를 재판에서 이 말한 사람 증인들이 부동의하면 못 쓰게 만드는 법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검찰에 수사할 때 그렇게 되니까 재판에서 말하는 것만 믿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이제 배경 그 백그라운드를 두고 본다면 왜 이 녹음 파일이 까져야 됐으며 그리고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김성태를 신뢰하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 사람이 됐으며 그리고 그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는 지점도 딱 이 부분인데 왜 김성태와 이화영의 말들 중에 이 유죄가 될 것들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 보면은 이 우리나라 판사들이 한마디로 그 이 피고의 입장은 그건 배제를 하고 검찰에서 조사한 것 그 뭐 조사 과정의 정당성이 결여됐다 하더라도 일단 믿어주고 보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 같네요. 아니 그 검찰의 무도하기 짝이 없는 이건 진실을 조작하기 위해서 회유 협박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 다센까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조선 중앙 동화에서 예. 그 진보 판사라고 깠던 그런 판사들이 몇 명이 있는데 네. 그 판사 중에 한 명이 예. 이제 그런 지적을 해요. 예. 아니 재판에 갔다 오기 전에 예. 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사람이 왜 검찰청에 가서 검사를 면담하고 옵니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 재판에 가기 전에 검사랑 면담을 했으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재판에 검사와 그 검찰이 유리한 어떤 증언을 하도록 회유를 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가면 안 돼요. 네. 근데 재판부가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조중동에서 기사가 쏟아지고 검찰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저 누구야? 정경심 1심 판사가 송인권 부장판사. 아, 송인권 이름에 네. 인권이 들어갔어요. 네, 인권이 들어갔었죠. 그분도 아웃된 거 아닙니까? 아웃된 그 거죠. 검찰이 막 들어와 가지고 막 그 정상적으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 그 이 공소장이 제대로 된 건지 짚었더니 막 들어와가지고 단체로 난리부르스를 피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송인권 판사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 뒤에 판사가 유죄를 주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검찰은 엄청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재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송인권 판사가 이제 검찰의 뭐 이의를 기각한다. 그러면 진짜 두더지 게임하는 것처럼 검사들이 네. 막 일어났다 앉았다면서 그렇지. 기각에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럼 그것도 기각합니다. 그럼 뭐 기각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또 기각한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고 이게 이제 그 판사가 마치 이제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재판에 들어갔던 그때 사람들은 이 재판부가 그 제대로 진행을 하고 검찰이 난리를 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재판 진행을 못하는 판사가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이거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뭐 민주 진영에서 보기에 부당한 판결이다 했을 때 그 막 판사한테 항의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은 사법부 판결을 그렇죠. 쌈싸먹는 부정하는 이런 몹쓸 무도하기 짝이 없는 집단이라고 조중동이 막 비난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은 이 우리범 연구의 소속 아니냐. 뭐 고향이 어디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네. 뭐 하여튼 뭐 별의별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한 것처럼 또 만들어 놔요. 이 그렇죠. 조중동의 이중잣대. 이것도 정말 맞습니다. 아주 보기 역겹습니다. 예. 그렇게 언론은 혹은 이제 검찰과 같이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민주당이 검사나 판사를 그렇게 특정해서 지적하면 아유, 낙인 찍기다. 네. 좌표 찍기다 이렇게 가 버리잖아요. 예, 지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하는 것보다 조중동이 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이번 판결 현재까지는 네. 불리하다. 네, 이화영 부지사가 불리하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불리하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직 뭐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화영 부지사 지금 변호인들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나요? 일단은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네. 기자들끼리 모여갖고 혹은 이제 들어갔다 온 그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장 그 취재를 못 가니까 후배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동기들을 동료 기자들을 통해서 좀 얻는 정보들이 꽤 있는데 재판 전 과정을 타이핑해가지고 공유를 네.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렇죠. 예. 간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 그렇죠. 근데 재판에서.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기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의 그 뇌물 사건부터 해서 다른 혐의들도 꽤 있는데 네. 그 1년 6개월 대북 송금에만 이제 매달려 있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생각하고 그렇게 재판을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볼 정도라면 재판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화영 부지사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은 뭐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1심보다는 형량이 많이 낮아져야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도 유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혐의별로
그 적정한 이제 변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대북송금 재판에 이제 변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변론을 좀 못하게 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1심 판결하고 큰 차이가 없겠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또 당연히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는 것도 괜찮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우려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재판은 대북송금 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 개인에 대한 개인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 대한 그 재판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판결이 나오면 이화영 부지사는 꼼짝없이 10년을 살아야 돼요. 9년 6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검찰이 살라미로 계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또 계속 기소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야, 너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할 때까지는 할 수 없다. 네. 계속 형량은 늘어나게 돼 있어. 이렇게 압박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원칙적으로는 신진우 판사가 예. 그 재판을 안 맞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은 불리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 원칙이 있는데 네네. 이미 1심에서 그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줬고 그리고 아니 그 자기가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네. 그 판결한 근거를 부정하겠어? 아, 부정하지 않겠죠. 부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재명도 유죄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신진우 판사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 비판을 한 건데 예. 어제 수원지법원장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자동배단입니다. 그래서 뭐 재척사유, 기피사유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사실 법원 자체가 스스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선택을 한 거라 글쎄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 외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재판의 증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지금 그 아무리 이제 불편하시다고 하더라도 제가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중요한 게 그 귀에 달달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의 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 안 하시던데 변호인단에 지금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이화영 부지사 지금 변호인단에. 그렇죠. 이게 지금 아니 닦아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게 진짜 이화영을 위한 변론인지 아니면은 다른 목적에 의한 변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밖에 내놓는 얘기들 보면 너무나 정치적 의도가 묻어 있어요. 지금 중요한 그 재판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송에 나오시는 이제 변호인 분들도 좀 있으신데 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내가 판사라면 어떤 얘기가 궁금할까라는 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변호인들 얘기들을 쭉 아까 이제 오면서 좀 보면서 왔는데 변호인들이 이제 리오남 얘기를 거의 대부분이에요. 리오남 얘기가 그리고 그러면 대반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2심은 당연히 뭐 무죄가 날 것처럼 무죄가 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그 뇌물과 관련해서 지금 다루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렇죠. 거의 다루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데 다루지도 않았는데 무죄가 나오나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리오남과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뭐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읽진 못하겠지만. 네. 어찌됐든 만약에 제가 이제 판사라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 그 재판정에서 말 못했던 것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런 것보다도 이제 언론 플레이에 치중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로서는 사실 궁금한 부분이나 기사로 쓸 만한 부분들이 있지만 항상 그 전체에 이제 그 공익을 두고 봤을 때 네. 이렇게 되면은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다. 네. 그러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리오남 얘기하고 국정원 문건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이화영 부지사의 무죄를 받기 위해 했던 영웅들이 되는 거고 예. 그 안에서 또 법리적으로 싸우려고 했던 변호사들은 그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판이 끝나고 나면 검사 나쁜 놈, 판사 나쁜 놈 이거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정경심 교수 재판 때 네. 결국 졌잖아요. 네. 지금 조국 교수 재판도 지금 2심까지 징역형으로 나왔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상 법정에서는 다른 진실이 펼쳐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좀 언제까지 계속 뭐 그냥 검사 탓, 판사 탓만 하겠어요. 우리가 재판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재판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부당한 기소다라는 거는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요. 공감대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재판부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재판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다른 국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판결을 보고 네. 그리고 이 판결을 보는 과정에서 야,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뭐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입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예. 그 뒤에 판결문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비판을 하셔야 되는 거지 네. 이게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을 무리하게 이제 야,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이야라고 가버리면 이거는 진짜로 사회의 그 불신과 혼란만 커지는 거라고 저는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리 좀 네.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변호인분들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언론 부사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재판부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재판부가 좋아하지 않죠. 그 판결에 압박을 가하는 건데 신진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진우 판사가 네. 실제로 법정에 가보면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벌벌 떨어요? 이 사람이 예. 막 엄청 언론에는 강단 있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아니 뭐 아니에요. 강단 있는 건 이제 우파 쪽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 예. 좌파에서 봤을 때는 야, 저 꼴통이구나. 완전 예. 보수 아주 극우에 이르고 있고 날마다 뭐 이봉규 방송만 듣겠구나.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우 판사를 그 1심 재판 판결에서는 저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건실한 기업인 김성태 이거 저는 일단 처음부터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판사가 판단을 했다는 여러 증거들 중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사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또 저희의 일인 거고.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그 강단 있게 그런 판결을 하는 것인가?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에 들어가 보면 정말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일부는 합리적이고 일부는 비합리적인데 네. 이건 이제 사법 시스템을 왜 바꿔야 되는지 보여주는 문제인 거지 네. 이 신준 한 사람만 욕해서 그 바꿀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변호인분들에게 제가 당부하자면은 언론 플레이 그만하시고 네. 그리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게 좀 하시고 특히 그 전체적으로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골고루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이대로 가면은 지금 그 대북 송금권과 관련해서 1년 반 나왔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한 7년 이상은 나오겠네. 그 저 뇌물죄를 다루지도 않는다면은. 그렇죠. 예.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거라서. 그렇지. 야. 그러면 이제 3심 가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애를 먹을 것이고. 봐라. 내 1심에서 그렇게 중형 때린 거 맞잖냐. 신진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도 좀 변호인단에 대해서 좀 재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재판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두세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예, 변호인을 바꾸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겠는데 예. 이재명 대표 쪽도 그렇다면은 이게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탄탄하게 네.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정치적 어떤 무게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이화영 하듯이 판단하진 않을 거라고. 그렇죠.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소망해 봅니다만. 예. 그렇게 그냥 일방적인 판단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도 지금 우리가 주로 보는 언론에서 이화영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진 마시고. 네. 예, 물론 그분들 말씀에도 신뢰할 만한 얘기들이 있겠죠. 또 그분들이 뭐 날조에서 얘기하겠습니까만은 100%의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모든 100%의 재판 내용을 다 얘기하는 것 같진 않다.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이제 사실 일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 언론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조중동이라고 해서 그냥 배척하지 마시고 네. 이게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이라고 해서 100% 믿지 마시고 그 중에
팩트만 뽑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팩트를 뽑아내면 그 평가 부분은 내가 따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팩트만 뽑아내면 그렇지. 그건 이제 각자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처럼 좀 이제 불리한 상황이다.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지금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거기에 이제 교차점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 중에 사실이라고 보도를 했고 뭐 평론 다 빼고 사실만 봤는데 그 사실이 틀렸다? 그런 새끼들은 사이비지. 두 번 다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렇죠. 사실과 아니 팩트를 거짓말로 한 친구들 거를 왜 봅니까? 그건 그렇죠. 시간 낭비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 이 데스크를 보잖아요. 네. 데스크를 보는 과정에서 야 이거 확인됐어? 이거는 이제 기본인 거예요. 예. 이거 확인됐어? 야 이게 진짜야? 예. 이게 사실이야? 이런 것들을 무한히 확인하는 이유는 네. 그 기사의 파급력 그리고 기사의 그 한 글자 한 글자의 무게감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이 또 돌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이 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게 작은 피해가 아니에요. 그렇지. 하다못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공격을 이제 받고 나서 예. 느낀 바가 좀 있었거든요. 네. 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짜 사실 아니면 그 가짜 뉴스죠. 아니면 이제 일부의 주장만 가지고 그냥 기존에 본인들이 했던 저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뒤집고 너 뭐 쓰레기지 아니면 너 기레기지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받으면 사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씩. 이거는 네.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진실의 암흑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정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으면 그런 마음을 제가 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기자의 숙명이지 네. 그것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고. 근데 이제 제가 쓴 기사가 때문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이제 제 평판을 박살내려는 그런 이제 주장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네. 그 우리가 감정 소비하기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소중합니다. 예.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실이 너무 소중하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제 기사를 가지고 비판을 하시거나 제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의 말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너무나 중요하고 그럼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십상시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십상시를 추가로 확인해 주시는 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로 확인해 주시는 분 덕분에 예. 왜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는지 자,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지금 김태형 기자가 왜 이화영 부지사 2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지 그에 대해서 불편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분이 무슨 저기 법원이나 검찰을 위해서 그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의 이런 이 그 여론 플레이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 결과가. 그런데 네. 이화영 부지사 2심 재판에서도 만약에 말하자면 굉장히 이화영 부지사에게 치명적인 판결이 나온다. 중형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판사 욕하고 검사 욕하고 그러고 멈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다음에 또 그 어떤 먹구름이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쵸. 그래서 이 재판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 그 차원에서 지금 우리 김태형 기자님 얘기하신 거고 네, 그 자, 그런 김태형 기자님이 네. 큰 특종을 또 예고하셨어요. 예, 그 십상시를 추가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윤석열의 십상시. 아니, 김건희의 십상시. 김건희의 십상시입니까? 대통령실의 십상시니까요. 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중동에서 나왔던 칠간신. 내지는 이제 한남동 라인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 근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네. 제가 보도한 사람 그리고 네. 이 중앙 동아가 보도했던 인물들 그리고 숨겨져 있던 한 명까지 하니까 딱 10명이더라고요. 왜 십상시라고 불리는지 이제 좀 이해를 했고 그 십상시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추가로 보도하고 그리고 대선 과정부터 이 정권 초기에 제가 굉장히 집중해서 취재했던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픈을 할 수는 없고 네. 기사가 나오고 나면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그 과정에 이제 놓았던 부분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퍼즐이 맞춰졌군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또 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그거 저 특검감입니까? 특검 조사감이에요? 특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특검보다도 정치권에서 뭐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권에서도? 여권에서 들고 일어서겠죠. 어 그래요? 예, 예. 여권에게 충격파로 다가올 윤석열 관련한 비위 의혹 보도. 의혹 보도죠. 비위보다도 의혹 보도. 의혹 보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쓸 수 있도록 제가 네.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퍼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저 윤석열 정권 판검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김태형 기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갖고 염려를 하고 바라보자. 그렇죠. 대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순이 있잖아요. 네. 1심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2심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으로 갈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그 보수 정당의 그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할 얘기는 뭐냐면 네. 거봐라 이거 범죄 사실 아니었냐 그러면 이거는 그 대선 주자로서도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뭐가 문제인지를 짚고 가자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그렇다면 뭐 다 잘 된다 다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언론인이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진실 그게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걸 들춰내야 언론인 아닙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김태형 기자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 기자님. 네. 저는 또 금요일 날 뵙고 김용민 TV에서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